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가 설치된 서울광장이 모처럼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주최 측 추산 1만 명이 참석한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모 대회. 참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억이 조금씩 모여 커진다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고 더 이상의 유가족은 없을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숨진 159명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시민 추모 행렬도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어제 추모 대회에는 정치권 인사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을 비롯한 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반면 여당에선 국민의힘 임요한 혁신위원장과 유이동 정책위 의장 등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유족들이 계속해 참석을 요청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오지 않아 이들의 좌석은 행사 내내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참사 현장인 이태원에서는 사대종교 기도회가 열려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유족들은 이후 용산 대통령실을 지나 서울광장까지 약 5km를 행진했습니다.